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밤사이 미국의 CPI 결과가 나왔죠. 서프라이즈로 발표됐지만 미국 증시는 모처럼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인트들 짚어주시죠. 네, 개장 전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데이터가 나왔을 때도 시장은 이 직후에는 반짝 환호를 했었습니다. 이 개장 전 선물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개장 이후에 이 상승세가 좀 사그라들다 현지 시간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미 증시가 하락 마감했었습니다. 오후 2시는 FOMC 회의록이 공개됐던 시점이었습니다. CPI 자체를 먼저 살펴보면 시장의 추정치보다 소폭 낮게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5.0% 상승했죠. 월가의 상승치 중위값은 5.1%였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살펴보면은 이 안에서도 중고차와 주거비 부문을 제외한 이 서비스 부문을 살펴볼 수 있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확인됐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고요. 아직은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3개월 추세를 볼 때 1년 전 7%대였던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4.5%대로 내려온 데다가 이 3월의 물가 세부 지표에서도 물가가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식품 부분에서는 집에서 식사를 하는 이 푸드 앳 홈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이 비용 관련 물가가 한 달 새 0.3% 감소하는 디플레이션이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윌레더 어드바이저의 창립자인 스티븐 레트너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였고 주거비 물가가 반환점을 돌았다는 설명도 함께였습니다. 아직 주거비 물가 여전히 높긴 하지만 집세 계약의 성격상 이 긴축 정책에 후행하는 주거비 물가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연준의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장밋빛 긍정론보다 오히려 개장 후에 나온 새로운 소식에 더 주목했습니다. 이 지난해 미국 증시 당일 등락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가 CPI였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CPI 결과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 뭐 증시는 환호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은 연준의 긴축 정책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왔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짚어주신 부분대로 통상적으로는 실제로 오늘 스티펠에서도 그런 분석을 내놓긴 했었습니다. 그 CPI 데이터 발표 직후에 예상보다 낮은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긴축 정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그동안 주식시장 흐름을 고려한 의견이었지만 오늘은 이 분석이 좀 무색해졌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늘 장의 또 다른 변곡점이었습니다. FOMC 회의록이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자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 내부의 전망이 바뀐 부분에 시장이 오히려 더 주목을 했다는 뜻인데 이번에 공개된 3월 회의록에는 올해 말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어서 실업률이 2024년 초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실업률과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월가에서는 이번 FOMC 회의록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 우려를 좀 자극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공개된 회의록 문장들을 살펴보면 일부 관료들에 대해서 은행권에 문제가 없었다면 3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문장이 적혔고요. 은행권 위기로 예상되는 이 신용 경색 문제가 경제를 얼마나 둔화시킬지 알아보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 주시할 필요가 있고 다가오는 금리 결정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매체 배런스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회의록이 5월 기준금리 결정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준 회의록에 적힌 경기 침체라는 단어와 함께 지난 회의록보다 불확실성, uncertainty라는 단어가 늘어난 것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행 위기 이후에 이 경제 전망의 틀을 이 설정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건데 이것은 뒤집어보면 연준의 기존 전망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도 되겠지요. 이번 회의록에는 이 불확실성과 관련된 단어가 적어도 15차례 이상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